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제 세 번째 강연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통계학과의 장원철 교수님 모시고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이름, 진희에게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첫 번째 강연을 맞은 통계학과 장원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오늘 이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자의 꿈인데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오전에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화학이나 지구과학이 얼마나 쿨한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사실 어릴 적에 세 가지 소원, 이제 세 가지 꿈이죠. 그 꿈이 있었는데 통계학이란 전공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간 과정을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연 계획은요, 먼저 이제 제 세 가지 소원이 뭐 혹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통계학이 다른 이름을 많이 불리는데 요즘 많이 불리는 통계학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름이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이란 건데 그런 걸로 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소개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희가 실제로 어떻게 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이 진희는 통계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통계학이 잘 알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은 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되는 통계학 상식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저희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럼 이제 세 가지 소원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제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승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소원.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소원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제 첫 번째 소원은 대한 독립. 다행히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한 독립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대한 독립을 소원으로 들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서 저희 진짜 첫 번째 소원은 뭐냐? 제 진짜 첫 번째 소원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전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방송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지금도 그렇지만 좀 팔랑귀를 가져가지고 저게 굉장히 쿨해 보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유전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뭐 그 꿈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났더니 야, 이 천문학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천문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많이 하던 것 중에 사실 제가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야구 경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아마 그런 좀 취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마니볼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마니볼 영화 내용은 이제 빌리빈이라고 오클랜드 애슬레릭이라고 메이저리그의 아주 조그마한 이제 그 작은 재정적인 규모가 작은 구단의 단장이죠. 단장. 실제로는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 분석 전문가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팀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계속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구 분석 전문가 같은 것도 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통계를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유전학도 관심이 있고 천문학도 관심이 있고 야구 분석가도 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알고 봤더니 통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소원이 통계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통계학에 대한 소개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자,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통계학자니까 저는 이제 허가받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뭐 오늘 한 내용 중에도 거짓말이 5% 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사실 거짓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 마크 트웨인이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우명씨입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고요. 통계학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통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로널드 피셔경입니다. 로널드 피셔경이
이제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제 통계학자이자 우생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걸 많이 하셨는데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학부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멘델의 유전 법칙 그 실험 자료가 사실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거죠. 대학교 불과 학부 이제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부생 시절에 자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오차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한 멘델이 너무 정확하게 3대 1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오차란 걸 고려한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얻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걸 이제 로널드 피셔경이 밝혀낸 겁니다. 물론 이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멘델이 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데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은 나와 있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분을 또 얘기하면은 또 라이벌이 있습니다. 에곤 피어슨이라고. 자 피셔의 일생일대의 라이벌이죠. 근데 이분은 이분 아버지도 유명한 통계학자였는데 이분 아버지가 런던 대학의 우생학과 통계학과 학과장을 겸임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는 통계학과 학과장 자리를 그 다음 라이벌이었던 피셔한테는 우생학과 학과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분도 좀 특이하셨던 분이 매일 아침 오피스에 출근을 하면은 동전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동전을 총 24,000번 24,000번 여러분 생각이 별거 아닌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집에 가서 동전 하루에 10번씩 던져보세요. 하루에 10번씩 매일 던져도 1년 해봤자 3,650번입니다. 24,000번 던지려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기록을 깨트린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포롱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그 수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기록을 깨트릴 때까지는 24,000번이 기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000번 던졌는데 한 12,000번 조금 넘게 이제 안면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통계학자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저희 그 모토로 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를 하신 분이 존 투키란 통계학자입니다. 자, 이분은 통계학자인데 소프트웨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다. 이분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란 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 말을 이제 정의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통계학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이 뒷뜰에서 놀 수 있다. 자, 이게 뒷뜰에서 놀 수 있다는 게 뭐 허가 안 받고 막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집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만약 했으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천문학, 유전학 또는 이제 스포츠 분석 이런 모든 분야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 언론에 비친 통계학은 뭐냐? 이제 요 기사는 2009년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에 나온 이제 인터뷰한 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고 구글에 취직해 있는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수석 경제학자로 계신 할 베리언이란 분이 말씀하신 건데 향후 10년간 가장 섹시한 직업은 통계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통계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문득 제가 궁금해졌어요. 야, 가장 섹시한 잡이 통계학자다. 그러면은 제일 섹시한 사람 누굴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되죠. 예, 다음 연사이신 정하웅 교수님 항상 강조. 제가 그래서 구글 신한테 물어봤어요. 섹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했더니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데이비드 베컴은 통계학자가 아닌데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답이 틀릴 때가 있는데 답이 틀리면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구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때가 있어서 제가 답을 조금 고쳐봤습니다. 네. 가장 섹시한 사람은 통계학자란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저희 아내는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계학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통계학의 세 가지 이름에서 먼저 이제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요즘 이제 데이터 과학이란 말 또는 기계 학습이란 말 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거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뭐 여러분 아마 뭐 신문지상 이런 데서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 도대체 뭐냐? 사실 뭐 빅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요. 뭐 IBM에서 내린 4B라든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허니버터칩이다. 자, 이거 지금 허니버터칩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1년 전에 뭐 허니버터칩 지금은 사실 지난주에 저도 그 학교 매점에 가서 3개 샀습니다. 저희 둘째가 사오라고 해서.
근데 1년 전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먹어본 사람이 주위 없어요. 허니버터칩 뭐 주위에서 막 정말 뭐 맛있다던데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SNS에 가면 누가 어디서 샀다 하더라는데 거기 가보면은 뭐 빈봉지도 구경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허니버터칩은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전설 속의 동물 유니콘 같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만져보고 실제로도 어떻게 타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쓰인 이제 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힉스 보선 입자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년 전에 발견된 그 가설상의 소립자죠. 이제 이 소립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큰 충돌기인데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가속 대형 강입자 충돌기인데 둘레가 한 3km 정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실험 장비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 장비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게 1초당 약 8억 개의 입자 충돌을 발생시켜서 10의 15성 바이트의 정보를 생성한다. 자, 뭐 이렇게 10의 몇 성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보통 안 잡히시죠? 자, 좀 이해하기 쉽게 보통 여러분 영화야 DVD 영화 한 편 보시는데 거기 이제 한 5GB 정도 들어가는데요. 10의 15성 정도면은 20만 개. 그러니까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자료가 1초에 20만 개의 DVD가 필요한데 중요한 게 이 실험이 3년 동안 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DVD만 저장하는 창고 만들어도 엄청나게 큰 창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양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을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사실 아주 요즘이 아니더라도 뭐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저희들이 접하는 데이터와 아주 옛날 사람들 뭐 17세기 지금 뉴욕타임즈가 하루에 실는 정보의 양이 17세기 영국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보의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95% 정도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 30페타바이트의 정보를 이제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 재밌는 게 이제 자료라는 게 옛날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형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데이터는 숫자란 형식으로 표시되었는데 요즘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로 간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도 뜻하지만은 또 데이터가 비정형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큰 데이터, 대용량 자료를 저는 길주간 자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차원 자료, 이건 비정형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 이건 이제 뚱뚱한 자료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월별 신용카드 사용량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는데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신용카드를 한 20개 정도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절약이 되고 이걸 하면은 이제 학원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쭉 하는데 제가 고른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카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은행에서 자기 카드 회사에서 그 카드 고객이 한 500만 명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 패턴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해리, 설현, 이동환, 이성근, 카이, 수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많이 소비 패턴을 보는데 이동환 교수님하고 이성근 교수님은 먹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네. 뭐 이성근 교수님은 사실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했지만 미스터 서울대 출신이라서 옷을 이렇게 강연하다 중간에 한번 옷을 한번 찢어서 복근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한다. 아마 닭가슴 살리는 걸 많이 사서 이제 식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이동환 교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해리랑 설령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드 회사 같으면은 이제 이동환 교수님이나 이성근 교수님한테는 이제 그 생필품, 식료품 사는데 할인이 많이 되는 그런 카드를 권유를 할 거고
헬이나 서련 같은 데는 이제 화장품을 이제 할인을 많이 받는 그런 카드를 권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길쭉한 자료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세로가 약 이제 500만 명의 카드 사용자가 있고 가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로는 항목들이 많아봤자 한 100개, 200개 있겠지만은 세로 같은 경우는 500만이니까 굉장히 길쭉한 자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대용량 자료, 길쭉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 예로 이제 뚱뚱한 자료를 들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 자료라고. 이게 마이크로 어레이는 뭐냐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전자의 발현도를 측정하는 바이오 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암하고 어떤 특정 질병과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예를 들어 정상인 사람 한 50명을 모아 놓고요. 그다음에 간암 환자 50명을 모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의 유전자들 점수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이제 두 명 해리하고 서련은 정상이고요. 그다음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에 매진하고 있어서 너무 과로를 한 저도 이제 간이 좀 안 좋고 그다음 알코올이 몸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하신 정하원 교수님도 이렇게 간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전자와 그다음에 간암과 관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점수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점수가 높고 어떤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점수가 낮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전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 사람은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간암 환자들은 이제 점수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1이 간암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 이걸 통해서 미리 간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로는 아까 100명 정도밖에 안 하고 가로의 경우에는 유전자의 수기 때문에 2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훨씬 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뚱뚱한 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일반적인 보통 자료 분석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변수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료인데 그러니까 길쭉한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죠. 근데 길쭉한 자료에서 지금 앞에 얘기한 길쭉한 자료 엄청나게 길쭉한 자료를 제가 얘기한 거고 이 경우는 거꾸로 이제 이쪽 가로축이 세로축보다 더 길기 때문에 비정형 자료라고 이걸 뚱뚱한 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연관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어떤 예측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감성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같은데 사람들 기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뭐 좋다, 나쁘다, 꿀꿀하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이런 말들하고 사람들이 쓰는 말들의 그 빈도수 같은 거를 그날의 주가 예측과 연결시켜도 굉장히 잘 맞다는 거죠. 자 오늘 꿀꿀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SNS에 많은데 그게 어떻게 주가 상승과 하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 빅데이터는 연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보다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맞추는데 의외로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얘기되는 게 예를 들어 구글 독감 예측 저 두 번째 강연을 하실 오후 두 번째 강연을 정하원 교수님께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실 텐데요. 이게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로 굉장히 얘기 많이 되다가 이제 다음에 실패 사례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오해인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빅데이터는 이론을 잘 몰라도 사실 이 데이터 빅데이터만 있으면은 충분히 예측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시대에 맞춰서 또 다시 이제 등장한 말이 이제 데이터 과학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3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데 등장한 건데 21세기 가장 섹시한 잡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4년 전 불과 2009년에 통계학자가 왕관을 썼는데 4년 만에 왕관이 뺏긴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섹시한 잡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냐 통계학이냐 궁금하죠.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구글한테도 물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학하고 스태티스티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을 구글에 넣고 트렌드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이제 파란 줄이 통계학자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 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계학이라는 용어를 말을 이제 학자라는 걸 인터넷에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용어로선 통계학자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잽싸게 어디 가서 소개할 때 통계학자라고보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렇게 하면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제 저도 이 또 하나의 타이틀 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기계학습 얘기죠. 뭐 알파고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기계학습은 통계학의 사실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가 아니고요. 이 기계학습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지금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통계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딴 분야 전문가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었을 텐데 구글 알파고. 자, 이 구글 알파고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세돌 기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바둑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알파고의 기본 원리는 대국의 기보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환경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수가 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를 들어서 데이터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한글과 터키어, 터키어와 영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일본어와 터키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와 한국어와 터키어 번역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한 단계 거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데이터가 많고 일본어와 터키어의 데이터가 많다면은 이게 한 단계를 거쳐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거죠. 막바로 번역하는 것보다. 이게 만약 사람 같은 논리 구조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베이즈 정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즈 정리를 보면 혹시 빅뱅이란 그 미국 시트콤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거기도 이제 베이즈 정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정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약국에서 임신시약을 샀어요. 임신시약을 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제가 임신했을 확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제가 섹시스트맨 어라이브라고 혹시 까먹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는데 자 제가 임신했을 리는 없죠. 제가 섹시스트맨이니까. 자 그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그 시약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하는 일은 임신부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서 몇 명이나 양성이 나왔냐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테스트해서 얼마나 음성이 나왔냐인데 내가 알고 싶은 그 반대의 경우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면 내가 임신했을 확률 테스트 결과 음성이면 내가 임신 안 했을 확률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베이지 정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률은 상당히 다른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DNA 증거 같은 경우도 이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법정에서 DNA 증거도 사실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이 결과가 DNA가 매치할 확률을 일반적으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정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어진 증거에서 피고가 범인일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빅데이터 데이터과 기계학습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3일 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건 네트워크 자료인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오전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캐쿨러가 이제 뱀이 머리를 꼬리를 먹는 그 꿈을 꿔가지고 이제 그 벤젠 꼬리를 구조를 밝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그 꿈을 꿨는데 까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환 교수님이 강의를 딴 주제를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꿈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뇌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 내가 방송국에 종사하는데 하이라이트 편집을 경기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편집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3일 만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신각 교수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3일 만세 운동은 이제 민족적 저항 정신의 표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불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불처럼 막 일어났다는 거죠. 자, 들불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3.1 운동 얼마나? 그 큰 소리로 앞에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3.1? 3.1 운동이라서 네, 그 3.1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유관순 누나가 잡혀가기도 네. 아니 3.1이 아니고 다른 얘기했나요? 6개월. 어우 정확한 정답입니다. 3.1 운동은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지속되려면은 이게 들불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신각 교수님이 소위 말해서 이 3.1 운동이 어떤 식으로 조직된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국사편찬위원회를 가보면 굉장히 엄청난 자료들이 많은데 이 여기 가보면은 3.1 만세 운동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이 경찰 조서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일본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가서 누가 누굴 포섭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 중심도 같은 걸 계산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원지, 중심지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의 진원지가 어디냐?
이제 한신갑 교수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동인데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이화학동도 정동이었고 그게 아마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1동이 진원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꿈의 저연 아까 이제 벤젠골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팜플렛에는 조금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로또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자, 이제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사야 되는데 큰일 났죠. 자,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2011년에 미 머클리 대학교 연구팀이 뇌자기 공명 영상 fMRI라는 걸 이용을 해서 뇌 영상을 재현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란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fMR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런 흑백 바둑판 같은 그 영상이 찍히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찍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집, 검은 고양이, 그 다음에 이제 단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검정색 운동화를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 실험자는 검정색 운동화를 봤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건 이 영상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영상과 가장 닮은 셋 중에 이 영상과 가장 닮은 게 어느 거냐면은 단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마 뭔가 신발에 관련된 거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fMRI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 구글한테 물어도 아마 대답은 안 해줄 거예요. 근데 구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이 산 유튜브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몇십만 개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들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50개 정도 찾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합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지금 이게 오른쪽이 이제 영화 광고죠. 영화 이제 예고편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그 본 사람이 뇌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유튜브 비슷한 유튜브 영상의 뇌 영상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재생한 게 여러분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윤곽은 명확히 드러나고 이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뱀이 꼬리 먹는 정도의 윤곽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로또 번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연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더욱더 나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 꿈이 완벽한 재현도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뭐 김연아 선수 응원하면서 뭐 없나요? 네, 혹시 아니면 그 댓글 뭐 달렸는지 보신 분? 네, 내용이 없어요. 하하, 크크, 히히.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댓글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본다면은 중요한 순간에 그 댓글들이 폭주해요. 삼진 많이 다는 거죠. 하하, 크크, 히히도. 그러니까 이 댓글들이 폭주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기서 보이는 게 영상에서 댓글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피크가 나오는 지점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약에 우리가 뽑아낸다면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자동적으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고 제 소원도 얘기했는데 진이가 어떻게 제 소원을 들어줬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전학, 천문학, 야구 분석가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이제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뚱뚱한 자료, 그 유전자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게 마이크로오레이라는 바이오칩인데 여기 이제 정상인 세포와 그 다음에 암 세포를 이 마이크로레인 바이오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점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점수화를 시켜서 그 점수가 암 환자 사이에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점수가 정상인에 비해서 뭔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유전자가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이제 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실질적으로 유방암이 걸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 오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안젤리나 졸리한테는 유방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채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병도 하지 않았는데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유방절제 수술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뚱뚱한 자료는 굉장히 특이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통계학에서 굉장히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제가 이제 같이 의학 쪽이나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관심 사항 중에 하나는 천문학인데 이게 이제 천문학 천체 만환경인데요. 이 천체 만환경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하늘 다 찍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같은 경우 천체 4분의 1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럼 이 천체 물리학에서 관심 가진 게 뭐냐면은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이제 이게 2DF라는 천체 관측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기가 중심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면 그 별은 현재의 별이 아니죠. 뭐 오는데 10만 광년 걸렸다면 10만 년 전에 이제 별이 이제 저한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 우주 지도를 잘 그린다면은 그게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빅뱅이 생기기 전의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만약에 내가 정확히 통계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대 거주 구조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천문학 쪽에서 밝혀진 많은 가설들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에 제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포츠와 통계학. 혹시 야구 중계 보시면서 야구 직접 기록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기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기록지는 한 장 정도입니다. 한 장 정도에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야구 경기가 이제 뭐 피치 FX, 힛 FX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한 1기가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피치 FX는 공을 던질 때 이 투수가 공을 일리지 않은 포인트, 구속, 그 다음에 그 던질 당시에 구질, 그 다음에 포수 밑에 꽂혔을 때 속도, 위치 이런 걸 다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많이 보는 이제 일종의 스테로이드 같다는 얘기도 이제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야구에 관련하게 된 게 이제 백인천 프로젝트라고 한 3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주도로 집단 지성 연구였죠. 한국 프로야구에서 딱 4할타자가 한 번 등장했었는데 그 4할타자 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프로젝트의 주축이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한국 야구 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이제 초대 부회장을 얼마 맡고 지금도 학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LG 트윈스도 한번 찾아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구 분석과의 길을 계속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 이때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자는 학생들 지금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에서 성적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변명할 거리를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도 뭔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통계 알면 약 모르면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심슨의 역설, 평균으로 획인데. 자, 이게 농구 선수 경우인데 3점슛 하승진 양동근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 다들 잘 알고 있죠? 아닌가요? 제가 원래 그 서장훈 문경은 했더니 아버님 어버님들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경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서장훈은 연예인 아니냐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승진 양동근을 찾았는데 자, 하승진 선수는 3점슛 성공률이 40%, 양동근 선수는 41%, 양동근 선수가 조금 앞서죠. 자, 2점슛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씩 앞서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직.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서 이 선수들의 슛 성공률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하승진이 45%, 양동근이 44%. 자, 제가 아무 트릭도 쓰지 않았어요.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했는데 하승진 선수가 1% 성공률이 더 좋은 거죠.
그죠? 조금 전에는 1%씩 낮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게 이제 심슨의 역설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정색 빨간색 선이 양동근 선수의 이제 슛 성공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점 슛, 2점 슛이죠. 다 1%씩 앞섭니다. 하승진 선수. 자, 그런데 이 진짜 성공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에 쉽게 말하면은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내분점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점 슈터이기 때문에 외곽 슛을 많이 뜯어서 내분점이 3점 슛 쪽에 더 근접을 하는 거고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점 슛을 많이 던지니까 이쪽으로 더 근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쳐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45% 44%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명이 2점 슛과 3점 슛을 동일한 비율로 던졌다면은 당연히 양동근 선수가 하승진 선수보다 이제 앞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자, 이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약품을 투여하는데 약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사실은 부작용이 심해져서 회복이 늦어져요. 자,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약을 많이 투여하면은 회복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 안 좋은 거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성별을 무시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관계식을 보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의 관계, 양의 관계식, 즉 약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어떻게 되냐? 회복하기 좋다.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반대의 결론이란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두 개의 관계를 볼 때 단순히 두 개의 관계만 보고 비교를 해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약의 회복 정도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고려를 했다면 정반대의 결과. 하승진 선수와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도 슛이 외곽 슛과 그 다음에 골밑 슛 같은 경우를 따로따로 봤다고 하면은 누가 슛이 더 정확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슛 성공률만 본다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바로 심슨 역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순히 두 변수 사이 관계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사실 정반대 결론도 내립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어떤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자고 할 때는 관련 있는 다른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균으로 획입니다. 자, 이제 이성근 교수님도 아들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저도 이제 저희 아들 둘을 출연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제 집사람도 모르는 제 키인데 자, 제가 이제 아들이 삼형제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형보다 작고 동생보다 작죠. 자, 근데 사촌 중에 제 아들 이제 중위인데 제일 커요. 180. 자, 뭐 유전자의 계량이 일어났느니 뭐 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또 주위 사람들에서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키가 크냐? 하면 제가 얘기하죠. 날 닮아서. 자, 이게 당연한 게 이게 평균으로 회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2014년에 SK의 이재원 선수가 6월까지 4할 2푼 7리를 타율 기록하는데 시즌 끝날 때는 3할 3푼 7리밖에 안 됩니다. 중간고사 잘 보면 기말고사 꼭 못 봐요. 대부분. 대부분.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깨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자, 이거 오늘 변명거리. 자, 그다음 2년생 징크스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게 다 뭐냐면 평균으로 회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키의 관계인데요. 보시면은 아버지 키와 아들 키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 검정색 선으로 이 점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관계를 알아보면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키가 크면 일반적으로 아들 키는 좀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아빠의 키가 작으면 아들 키는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자,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요. 평균이 80점이에요. 반평균이 80점인데 90점 받은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기 실력이 85점인데 재수가 좋아서 90점 받은 친구가 있고 95점인데 실수를 해서 90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80점이 반평균이면은 90점 받은 애 중에 85점에서 올라온 애가 훨씬 많겠죠. 그죠? 95점에서 떨어진 애들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갈 때 90점 받은 애 중에 많은 학생들이 원위치인 85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부는 올라가고요. 그죠? 자, 거꾸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점을 받았다고 하면 75점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고 65점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75점이 훨씬 많은 거죠. 요렇게 요쪽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하면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엄마 아빠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평균으로 회기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가는 거다. 그죠? 누가 그런 얘기했냐면 제 얘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균으로 회기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2년생 징크스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균으로 회기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그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강연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이제 통계학이 아주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꿈이 너무 많아요. 뭐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는 이동환 교수님이 얼마나 화학이 이제 재밌고, 그 다음에 이성근 교수님이 지구학이 얼마나 이제 심오한 학문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정하원 교수님은 물리하라고 이제 말을 하시고,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천통이죠. 어차피 전공은 통계학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학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 관심 가져도 좋고, 화학 관심 가져도 좋고, 지구학, 생물 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네. 나중에 통계학을 하면은 물리했다가 화학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May the statistics be with you란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대중강연을 몇 번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네. 어쨌든 앞에 분도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로 또 이동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 현장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시죠. 네, 중앙에 자리 네. 먼저 하시고요. 네, 네. 제가 바깥쪽으로 앉겠습니다. 네. 사전에도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미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살펴보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화면 통해서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정지형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다시피 사회과학적 통계는 표본 선정 과정 등에서 통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연과학에서도 실험 중 얻어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연구자의 이론에 보다 가까운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발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통계는 근사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많고 많은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긴 질문을 네,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이제 통계학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이 조금 있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지만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자동차 회사의 잘못은 아니죠. 통계학을 잘못 쓰는 사람이 많은 건 물론 통계 교육을 잘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통계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사실 연구 결과의 재현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학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자료 분석을 이용한 연구 결과의 재현에 대해서 통계학계에서는 어떤 이제 스탠다드한 그 툴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툴을 바탕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재현 가능을 할 수 있게끔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계학을 통해서 오히려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도 훨씬 쉽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연구 재현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장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잇으로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많이 작성을 미리 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또 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야구에서도 최근 여러 통계학 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이전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고 우연의 개입이 많아서 통계학적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학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네. 이 스포츠 경기가 사실 다양한 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이 유용하고요. 대표적으로 통계학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예로는 원래 그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달리기를 한 번만 했어요. 근데 그게 94년에 노르웨이 유명한 통계학자인 한 분이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 뛴 것과 바깥쪽에 뛴 것 차이가 있다는 걸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빙상연맹에서 규칙을 바꿔서 두 번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올림픽 룰도 바꾼 거고요.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통계 이론 통계학자인데
본인이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항상 이 동계올림픽 규칙을 바꾼 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이신데 노르웨이에서는 워낙 동계올림픽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름을 딴 빙상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본인은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정말 가까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네. 통계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언제셨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 준 학생이 있네요. 학생이실지 일반인이실지 모르겠지만.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글쎄요. 아직 제가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강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잔 투키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뒤뜰에서 노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있는데 통계학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스포츠라는 분야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아마 통계학자로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력적인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라이트 좀 올려주시겠어요? 또 현장 질문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번쩍 든 손. 네, 마이크 전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사인 받던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그 강연 중에 꿈 분석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진로 희망이 그쪽과 관련된 쪽이라서요. 그 꿈 분석을 전공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와 조금 주제에 벗어난 것 같지만 꿈 분석 지금 에 대한 연구 상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 지금 서울대학교에 지금 뇌인지 과학과라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면 뇌인지 과학과에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뇌인지 과학과에 있는 이상훈 교수님과 또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뇌 자기 공명 장치, 아까 fMRI를 이용을 해가지고 뇌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뉴런 스파이크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뇌에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스파이크를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뇌의 그 활동 정도를 가지고 이제 표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뇌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사실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두 가지가 큰 방법이고 그 외에도 이제 뇌의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걸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중앙에 하얀 옷 입은 네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수학과 쪽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인데요. 조금 네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나 그런 거 질문한 그 분류하는 걸 보면은 통계학을 수학의 한 분류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통계학을 수학이랑 따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 어느 선생님께서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통계학하고 수학하고 정확히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죠? 부속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상호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거꾸로 그 질문을 약간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통계학을 잘 하려면 수학이 꼭 필요하나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이제 통계학을 하려면은 잘해야 되는 게 전산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인지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뇌인지과학 쪽의 전문 지식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삼각편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셋 다 잘하면 좋지만은 셋 다 잘하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게 좋고 모든 걸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요. 요리를 들면은 내가 명품 요리 기구를 갖고 있는 것도 좋고 좋은 식재료, 훌륭한 레시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좋은 요리가 나오겠지. 근데 물론 그것만 있다고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통계학을 배워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건 일단 이제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명품 조리 기구 없어도 사실은 좋은 요리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물이가 3,000원, 나물이가 3,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그런 요리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1,000원으로 뭐 자취색 네. 뭐 밥상 차리기 거기서 그분이 쓰시는 거 보면은 양은 냄비 막 이런 거 쓰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요리가 나오거든요. 명품 조리 기구가 없더라도 다른 걸 잘하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통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자기가 못해서 통계학은 정말 관심 있는데 통계학을 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겁을 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못하면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물론 잘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잘하는 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련 있고 유용한 툴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 뒤에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저하고 혹시 눈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여자 여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일어나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제가요 마이크 도착하는 동안 잠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에서 조사 방법론 네. 이걸 하면서 저는 정말 교수님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통계학 전공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은 그 얼마나 그 재미없고 나분한 통계학 네. 과목에 대한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라서 제가 그래서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그렇게 어려운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교수님을 뵈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네. 아, 저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쪽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기계공학과에 가서 해석 분야를 전공하고 이렇게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통계학을 하면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어느 쪽을 제가 전공을 하면 좀 더 빨리 그 데이터 그 분석가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통계학과가 제일 정확한 답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꿈이 많이 바뀌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좀 비상적인 생각, 아까 유전학, 천문학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유전학과 천문학은 실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이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어떤 학문이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진학해서 나중에 진로를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통계학이 예, 전공으로 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통계학입니다. 네, 답을 드렸고요. 네, 교수님 오늘 이제 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강연을 이런 대중 강연을 제가 가끔 할 때 이제 학생들이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통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이렇게 YTN에서 녹화도 해주시고 하니까 언제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저희 아들들한테 보여줘서 통계에 관심을 저희 아들들에게 먼저 키워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